청도의 밤입니다. 이곳은 청도에만 있는 생맥주 골목인데요. 100여 년 전 독일이 점령할 때 독일인들이 청도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맥주 공장입니다. 독일의 맥주 제조 기법과 청도 로산이 맑은 물로 만든 청도 맥주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죠. 저도 오랜만에 청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언제 왔어? 오랜만입니다. 청도 맥주는 순하고 부드러운 맛인데요. 근처에 있는 맥주 공장에서 바로 빼온 생맥주가 정말 맛있습니다. 청도를 대변하는 가장 좋은 중국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있어요. 청도에 가면 스깔라 파피조란 말이 있거든요. 스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지락을 먹어라. 하피조는 하가 사실 산동 사투리예요. 허피조 맥주를 마셔라는데 하피조거든요. 그래서 청도에 가면 깔라를 먹고 바지락을 먹고 맥주를 마셔라라는 그게 하나의 청도를 대변하는 말이 있거든요. 서민들의 희노애락이 때묻은 골목 청도의 밤은 이 골목에서 익어갑니다.